여기도 도어티에게 최저점 좋습니다. 호이비에르, 레길론, 알리, 도어티, 그리고 여기는 손흥민 선수도 네, 최저점 5점 줬어요. 와, 진짜 풋볼 런던. 아니, 어떻게 이 경기에서 도어티랑 알리랑 손흥민이랑 동급이냐? 네, 볼리TV 손욱입니다. 자, 오늘 사우스햄튼전 현지 언론 반응 살펴볼 텐데요. 평점도 함께 볼 텐데. 자, 먼저 오늘 AI 평점 얘기를 먼저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 세부 수치가, 그러니까 팀 기여도, 뭐 경기 관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AI 평점이 팀내 최고치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후스코어닷컴 보면요. 손흥민 선수한테 8.1점. 팀 내에서 유일하게 8점대 점수를 줬습니다. 그것도 손흥민 다음이 골 넣은 케인인데요. 7.0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AI가 실제 경기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가 나도록 압도적인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특히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고, 오피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자, 소파스코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아예 손흥민 선수한테 0.1점을 더 주면서 역시나 압도적인 1위 평점을 줬습니다. 자, 세부 기록 보시면 킥패스 3개, 빅찬스 메이킹 2개를 비롯해서 굉장히 준수한 스탯과 또 위에 히트맵 보십시오.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팬들의 애정도 여전해서 경기 종료 직후 15분 동안에만 열리는 이 공홈 MOM 투표에서도 거의 또 과반수 투표를 하면서 시즌 8번째로 MOM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와 동료들에게 어떤 평점 또 어떤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합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이 대체로 짭니다.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죠.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다 아쉬울 정도니까 현지 팬들이나 뭐 선수들 정말 마음이 쓰린 채로 홈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현지 매치들하고 다른 경기를 봤나 싶을 정도로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매긴 평점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손흥민 선수 점수를 낮게 준 것도 그렇습니다만, 윙크스하고 케인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 뭐,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 스카이 스포츠, 여기는 이제 평가가 없이 평점만 주는 곳이긴 한데, 가장 또 권위가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종합표에서도 맨 앞에 놨습니다만, 최고점을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인데, 아무튼 윙크스하고 케인한테 무려 8점을 줬어요. 윙크스는 아예 MOM으로 선정을 했는데, 레길론한테 4점, 알리한테 5점을 준 것도 눈에 뜹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매체들은 이제 평가도 같이 했으니까요. 매체별로 평점과 평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토크닷컴의 평점입니다. 최고점은 손흥민, 케인, 윙크스 이세 명한테 7점씩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공격 연계가 제대로 되질 않으면서 초반에는 좀 약간 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살리수의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이 장면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들어서 많은 슈팅과 패스로 주요 상황에 관여를 했다. 뭐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적절한 평점을 줬습니다. 자, 케인한테도 7점을 주는데요. 환상적인 페널티킥으로 네, 판타스틱 페널티킥. 네, 뭐잘 찼는데. 네. 판타스틱은 좀, 네. 아무튼 포스터 골키퍼를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골 외에도 홀딩 플레이, 홀더 플레이가 좋았지만 손흥민하고 레길론에게 주는 패스가 좀 부정확했다. 좀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아쉬운 연계라고 할수 있는 거죠. 윙크스한테 7점 주면서 토트넘의 패스 마스터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유도할 수 있게 한 패스는 가장 돋보였다. 그 패스가 좋았죠. 예, 좋았죠. 전반적으로는. 근데 너무 좀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저는 윙크스가 대체로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 받기 전에 다음 동작을 좀 미리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낮은 위치에서, 수비 좀 깊숙한 곳에서 공을 좀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너무 오래 볼을 간수를 하는 데다가, 좀 불필요한 백드리블,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는 드리블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잘리면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좀 많이 불안한 요소. 이런 것만 좀잘 제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최저 점수는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죠. 맷 도어티가 받았는데요. 이날 토트넘 윙백들이 대체로 좀 끔찍한 평가를 받았는데, 하프타임에 레길론 대신에 이제 왼쪽 윙백으로, 본인의 원래 포지션이 아닌 왼쪽 윙백으로 들어온 도어티가 진짜 좀 공격적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자, 윙크스와 손흥민의 패스가 만들어준 완벽한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엉성한 마무리로 팀 승리를 날렸다고. 윙백입니다만 공격적으로 상대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죠. 평점 4점, 도어티 참.
폰테 감독도 도어티 살리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풋볼 런던입니다. 여기도 도어티에게 최저점 좋습니다. 호이비에르, 레길론, 알리, 도어티, 그리고 여기는 손흥민 선수도 네, 최저점 5점 줬어요. 와 진짜 풋볼 런던, 아니 어떻게 이 경기에서 도어티랑 알리랑 손흥민이랑 동급이냐? 그러면서 윙크스 8점, 케인 7점 줬어요. 풋볼 런던 골드 기자님, 축구 보는 건 최고. 그러면 왜 이딴 평점을 줬는지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한테 5점 주면서 평상시 기량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월클이니까 아, 손흥민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골을 못 넣었으니까 오늘은 못한 거야. 뭐 이런 느낌? 뭐 좀 네, 뭐 후반전에도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윙크스 케인이 평상시 기량 미치지 못한 지가 몇백일인데 그때마다 이러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참 손흥민 선수한테 유난히 좀 까탈스러운 풋볼 런던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케인에게 7점 줬고요. 페널티킥에서 실수가 없었다. 왼쪽으로 강력하게 차넣으면서 골키퍼를 속였다. 페널티킥 잘 찼죠. 잘 찼는데 그 누가 얻어낸 건데, 아 이거 참 너무 빡빡하네요 이 풋볼 런던. 얻어낸 선수에 대한 언급은 좀 박하고, 넣은 선수도 물론 뭐 어려운 뭐 꼭 넣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 손흥민 선수 좀 차게 해주던가 그러요. 자, 그리고 공격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기에 녹아들질 못했다. 막판 헤딩 슈팅으로, 이게 뭐야 이거는? 아, 공격 지원이 줄어들면서 경기에 녹아들지 못했는데 막판 헤딩 슈팅으로 역구무를 때렸다. 아, 이거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건데 이. 아니 어쩌라고, 역구물 때린 것도 잘했다고 평점 7점 준 근거로 된 겁니까? 야 이거는 너무 관대하시네요. 자, 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산체스, 그 윙크스한테 8점을 줬는데요. 산체스 선수 네, 또 한 번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저도 산체스 이날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특히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이어가 실수해가지고 골 먹을 뻔한 장면에서 정말 엄청난 슬라이딩 태클로 실점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체스 이 점수 저는 킹정 인정합니다. 근데 매체마다 평점이 좀 산체스는 많이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자, 윙크스 8점 받았고요. 경기 초반 볼 소유의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폼을 되찾았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넣었다. 또 케인에게도 또 한 번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했지만 케인의 골이 VAR 취소가 됐다. 이날 최고의 선수였다. 윙크스 잘했죠? 잘했어요. 잘했는데 PK를 얻어낸 선수보다 그 얻어낸 선수한테 패스를 준 플레이가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좀 야릇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체로 풋볼 런던과 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자,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줬고요.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살리수의 파울을 얻어내면서 경기 흐름을 바꿨다. 아, 투반에는 두어티에게 훌륭한 찬스를 만들어줬다. 아니 평가는 좋은데 왜 점수를 6점밖에 안 준 거지? 자 그러면서 케인은 8점입니다. 압도적인 페널티킥으로, 아니 왜 이렇게 페널티킥에 수식어들이 거창합니까 다들. 압도적인 페널티킥으로 리그 3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두 번째 골은 아깝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취소가 됐다. 윙크스와 함께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였다고. 자, 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평점이 있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도어티가 손흥민보다 여기는 점수가 높아요. 손흥민보다 26점인데 도어티 7점입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거의 골을 넣을 뻔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넣을 뻔했다. 못 넣은 건데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못 넣은 거를. 자 그리고 야 이날 도어티 경기 봤나 이 사람? 도어티한테 어떻게 이렇게 7점을 줄 수가 있지? 저희 입중계 보면서 같이 엄청 웃었잖아요. 도어티 덕분에. 야. 자 다음은 대체로 낮은 평점을 받았던 호이비에르. 네, 요즘 좀 폼이 예전만 못하죠. 알리하고 호이비에르 평가를 볼 텐데 호이비에르 아주 지쳐 보인다. 아, 인정합니다. 적어도 후반전에는 좀 빼줬어야 된다. 휴식을 좀 줬어야 된다. 공감을 좀 하고요. 후이비르가 좀 잘 웃지도 않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 델레 알리 5점. 네, 3톱의 오른쪽이라는 낯선 역할.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달에도 토트넘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이지를 못했다. 네, 냉정한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볼게요. 자, 손흥민 선수한테 5점 줬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뒷공간 질주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 외에는 딱히 활약이 없었다. 자, 레길론 4점. 공수에 걸쳐서 형편없었다. 네, 푸어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델레 알리한테는 4점을 줬고요.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교체돼도 할 말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박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 콘테 감독이 토트넘 오고 나서 가장 지도를 못한
전술적으로도 별 변화를 못 주고 선수 기용도 굉장히 엉망으로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감독 평점을 준다면 감독이 4점이나 5점 받아야 되는 시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평점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번 손흥민 선수 경기 끝날 때마다 이렇게 현지 평점, 토트넘 선수들 손흥민 선수 평점 평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보는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지 언론들이 보는 것 사이에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또 때로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때로는 얼마나 또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몇 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들의 평가라고 해서 뭐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맞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적당히 또 해석하고 비교해 보면서 또 축구를 또 재밌게 관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좀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년에 손흥민 선수 경기도 내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